보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그 3살짜리 까나나기가 미라처럼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아기가 누구 아기냐면 그 딸이랑 엄마가 있었는데 동시에 아기를 낳았대요. 엄마도 40몇 살의 아기를 낳고 딸도 아기를 낳았는데 그 엄마가 그러니까 딸 아기도 있고 엄마 아기도 있는데 그 엄마가 딸 아기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실종됐고 그 엄마 아기를 딸한테 줘서 네 아기다라고 줬는데 그 딸이 이사 갈때그 아기만 그 집에 놔두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층 1층에 그 엄마가 살고 있었다는데 그 엄마가 며칠 뒤에 진정리가 다안돼안된안 됐다고 해서 올라가서 그거를 방에 봤는데 아기가 미라처럼 죽어 있는 걸 보고 아 분명히 자기 아기인 줄 알고 어떤 상황인 줄 아는데 씩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아기의 DNA를 보니까 그 신고한 엄마의 DNA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아,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그리고 아기가 죽은 것도 아기가 죽은 것 같지만 그뭐 어떻게 보면 족보라 하잖아요. 뭐 시어머니,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외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이런 서열 가족 간의 서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친 관계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그 아기의 아빠도 누군지 다 모르고 뭐 그런 것도 못 찾아냈고 지금 그런데 이 사건만 봤을 때는 다들 미쳤다고 하고 그리고 그 엄마랑 딸 사이에 둘다 정신 세계가 둘다 정신이 어떻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다들 그냥 한가에 떠도는 이렇게 소문으로 그냥 말만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림 그리러 갔다가 저는 거기서 소식을 많이 듣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아, 그걸 들었을 때 그러면 저런 사람이 앞으로 만약에 많아질 건데 그러면 그뭐 종북 공고 같이 인성 공부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못 들을 뿐더러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좀더 우리가 안아주고 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상한 관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뉴스거리에 이제 대두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제 모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사실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하니까 사회에서 뭐 우리가 뭐 잘못됐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일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좀더 바로 잡아갈 수 있는지 조금 지금 매스미디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누굴 탓하고 비난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좀더 공부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20, 30년 됐죠, 그죠? 20, 30년 동안에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학교 공부 지금 기초 지식만 지금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인성 공부를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인간에서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인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내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내 육신이 인간이 난줄 알거든. 그럼 내가 좀 몸이 아프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부 다내 육신의 역량을 보충하는 거지 내 안에 비물질 에너지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뭐냐면 영혼하고 지금 육신하고 결합된 거예요.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하고 지금 결합돼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비물질 에너지가 하나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그 진짜 내 자신이 누구냐면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럼 우주에는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물질 에너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죠? 운하계 태양까지도 전부 다 물질 에너지예요. 그 물질 에너지 수십 가지를 가지고 비슷한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거든. 근데 인간이 나 자신인 줄 알아.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비물질 에너지가 있어. 이게 바로 신이라는데 이게 바로 영혼이거든. 그러니까 영혼을 갖다 너무 오래 방치돼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깝깝할 때는 물질 에너지가 지금 내가 깝깝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 비물질 에너지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뭘 지금 챙겨 먹냐면 비타민을 챙겨 먹어요. 몸에 좀 보양을 좀 챙겨 먹고 있고 홍삼을 챙겨 먹고 면역 좋으라고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이 좋은 게 아니고
물질 에너지, 물질 에너지, 내 육신이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들어차 있는 영혼, 내 자신, 신이 있는데, 이 비물질 에너지라고. 비물질 에너지는 뭘 먹어야 힘을 쓸수 있냐면, 비물질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에너지 입자가 누구냐면, 지식이다. 지식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지식 에너지는 안 먹고, 물질 에너지만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은 비대해가지고 5만 병이 다 생겼는데, 내 영혼을 갖다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진짜 내 영혼 신이니까 비물질 에너지야. 그럼 비물질 에너지에 필요한 지식을 지금 먹어줘야 되는데 지식은 안 먹어.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내 대학 다니면서 공부 다 했다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좋은 베스트셀러 책 보고 내가 볼수 있는 유튜브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 지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질량이 굉장히 높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일반 지식 가지고는 전부 다 똑같은 논리와 상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럼 내도 부딪히고 상대도 부딪히고 만나면 서로 부딪힌다는 거지. 그럼 지금 70% 넘는 질량 높은 시대를 살 때는 진리, 교육을 담아야 되거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일반 지식을 담을 때가 있고 지금은 교육 시대니까 교육을 장착해야지만이 자연의 근본 법칙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물질 에너지만 내가 충족하게 만족시키고 있고 내 안의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를 필요한 에너지를 내가 먹질 않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매스미디어 일어나는 모든 모순들이 뭐냐면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방치했으니까 이제 나올 게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거죠. 나올 게 나오니까 저걸 가지고 내가 비판하고 남탓하고 내가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 나올 게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지금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저걸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금 만지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왜? 내 자신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가족 간에도 몰라. 가족이 뭔지 몰라. 부부 간에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원리도 있는데 그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내 앞에 사람, 내 가족이잖아, 내 남편이잖아, 내 식구잖아. 이 사람들도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이 지구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학법부터 해가지고 가족 간의 문제, 아이 문제, 아이도 지금 만져보라는 거거든. 이 아이가 어떤 자식인지, 부모 자식 간의 아이가 어떤 원리로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만져보라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면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사건 사고 나오니까 자꾸 그 부모만 탓하고 들어가거든. 우리 전체 국민들이 사회를 방치한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순들이 지금 다 나와주는데 이 모순들은 내가 받아들이면 나한테 비물질 에너지 힘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힘이 되는 거거든. 근데 남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사회를 저 사람을 매도해 해버리면 나는 저걸 영원히 풀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 모순이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질 않았거든. 우리는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갖다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축적을 해야지 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매스미디 일어난 걸 보고 내가 내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요. 왜? 받아들이거든. 아, 일어날 게 일어났으니까 저 내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지금은 당장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일단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축적을 해놓는 거지. 그럼 내 질량의 싸움을 찰수록 어떻게 돼요? 저걸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라. 근데 지금 매스미디에 많은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 에너지 질량이 안 차느냐? 저 에너지를 갖다가 비물질을 갖다가 끌어다가 내 영혼에 장착을 안 하거든. 그럼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만 잘하냐면 남탓하고 한 사람 매도하는 건 엄청나게 잘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에너지가 지금 많이 충족이 있냐면은 남탓하고 불평불만하는 거.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 에너지가 꽉 차있지. 저 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주는 그 비물질 에너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딱 보고 어떤 사건, 사고를 딱 보면 저걸 갖다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저거를 갖다가 에너지를 끌어다가 축적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내가 잘하는 것은 사회를 비판하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매도시키는 거야. 그 사람 에너지를 한 번도 내가 쓸어 담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어떤 에너지가 꽉 차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에너지도 꽉 차있고 탁한 에너지도 꽉 차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나한테 꼬라지 보이 모습을 보일 때그 탁한 에너지도 내가 쓸어 담을 수 있는데 용기가 되는 거죠. 그릇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한 번도 내가 끌어다가 축적한 사람이 안 했으면 그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 에너지를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소화시키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남탓하고 불평불만한 게 아니고 모든 폭을 돌리는 게 비물질 에너지 원이니까 전부 다내 영혼에 축적시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내가 많아지니까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소화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힘도 같이 나와. 근데 한 번도 그 에너지를 갖다 끌어당긴 적이 없거든. 그럼 내 에너지는 뭐가 지금 충족했냐면은 상대를 탓하고 불평하는 것만 충족했는 거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 왜? 저 에너지를 갖다가 비물질 에너지를 네가 끌어다가 축적을 해야지만 네 영혼에서 저걸 갖다가 내공이 있으니까 소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을 매도하여. 그래서 사건 사건 많대, 그죠? 사건 사건을 그렇게 매도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걸 갖다가 보이고 들리는 갖다가 비물질 에너지니까 네 영혼에다가 쓸어 담으라는 거거든. 쓸어 담으면 내 엄청난 내공을 받게 해. 이걸 안 쓸어 담은 사람은 이걸 처리할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어.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깝깝하고 답답한 거야.